안녕하세요. 뿌리혹 선충에 감염된 토마토의 비표적 대사체 분석을 리뷰할 반서진입니다. 토마토는 가지과 채소이며 남미의 안데스 지역에서 기원하여 700년경부터 재배되어 왔으며 본격적으로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상업적으로 재배되어 왔습니다. 2016년 기준 세계 토마토 생산량은 1억 7,700만 톤으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이 재배되는 작물이며 채소로서는 가장 많이 재배되는 품목입니다. 또한 토마토는 비타민과 미네랄과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여 건강에 좋으며 세계의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이용됩니다. 이러한 토마토를 재배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주는 부분 중 하나는 토양에서 서식하여 식물의 뿌리를 가해하는 뿌리혹 선충이라고 하는 동물입니다. 이 동물의 크기는 0.1에서 1mm로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생물이며 뿌리의 표피를 통하여 들어가 양분을 섭취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뿌리에는 그림과 같은 혹이 생기며 이는 뿌리를 불량하게 하고 더 나아가 작물 생육이 나빠지면서 작물이 시들게 되고 잎이 노랗게 변하며 식물체가 괴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작물 또한 선충의 침입에 대한 방어 기작을 하기에 대사체적인 방법을 통하여 이를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른 논문은 Untargeted Metabolomics of Tomato Plants After Rootknot Nematode Infestation입니다. 연구의 목적은 뿌리혹 선충에 감염된 토마토의 대사 물질의 변화 수준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토마토는 루트걸스라는 품종을 사용했으며 50일 된 묘를 가지고 50일 된 묘에 선충을 접촉하여 두달 동안 처리했습니다. 두달후 대조구와 실험구 모두 잎과 줄기를 1g씩 추출하여 분쇄, 추출, 초음파 처리, 여과, 원심 분리, 여과, 유도체화 과정을 거쳐 시료를 추출하였으며 GCMS 분석을 위해 200 마이크로리터씩 준비하였습니다. GCMS는 질소 스트림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값은 메타보 어널리스트라는 웹을 통하여 다별량 통계하였습니다. 그림일은 GCMS 크로마토그램이며 A와 C는 잎과 줄기의 대조구이며 B와 D는 잎과 줄기의 처리구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거는 잎이고요. 이거는 줄기 트위트인데 이렇게 변화하는 이제 피크들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표는 GCMS를 통해 총 50개의 저분자 극성 대사산물이 검출되었는데 이중 8개는 알려지지 않은 언논 물질이었습니다. 8개, 총 8개가 언논 물질이었습니다. 뿌리의 선충 감염 시 거시적인 변화로 생육 저하, 시들음, 잎의 황백화 현상 등이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거시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은 이 처리구와 이 대조구를 이제 보여주는 사진인데요. 거시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이 처리구가 생육이 저하되거나 뭐 잎이 노랗게 된다거나 이런 변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그림은 OPLSDA 분석한 토마토 잎의
스코어플럿과 검준 개수를 나타낸 것이며 이 검정색 점들은 대조구이며 하얀 점들은 철이구입니다. 이 분석을 통해서 이 선충 감염 후 잎에서 물질 대사가 이렇게 검정색과 하얀색 대조 즉 대조구와 철이구가 이렇게 구별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검증 개수 값은 이 값입니다. 네, 다음 그림은 PLS-DA 분석한 토마토 줄기의 스코어플롯과 검증 개수를 나타낸 것이며 앞과 동일하게 이 검정색은 컨트롤 대조구이고 이 하얀색은 철이구입니다. 이 컨트롤과 처리구가 이렇게 그룹핑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는 선충 감염 후 줄기에서의 대사 물질이 대조구와 처리구에서 구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위한 검증 개수는 이 값입니다. 이 표에 판별된 대사 물질들은 메타보 어널리스트 VIP 플롯에서 1보다 큰 값을 가지는 물질들로 군집 간의 차이를 잘 설명해주는 지표 성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더 자세히 보시면 줄기에서 스크로스, 프룩토스, 리보스, 글루코스는 증가하였으나 이제 멜리비오스는 감소하였으며 반면에 잎에서는 멜리비오스가 증가하고 리보스와 글리세롤은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잎에서 아미노산인 베타알라닌과 페닐알라닌이 각각 1.89, 0.71씩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대사산물 또는 바이오마커들의 변화는 선충 감염으로 인해 식물의 물질 대사에 변화를 주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표는 메타보 어널리스트를 통해 본 대사 경로 변화 분석입니다. 크게 7가지 패스웨이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중 대사체 제한된 수를 고려했을 때 변화가 큰 경로는 5가지입니다. 보면은 베타알라닌 대사, 알라닌 대사, 페닐알라닌 대사, 그다음에 이 CO의 합성 다음에 글리세린, 세린 대사, 마지막으로 네, 이 당 대사가 이렇게 다섯 가지가 크게 변화한 패스웨이입니다. 결론입니다. 대사체학적 방법은 대조구와 감염된 식물을 구별하는 데 적절한 감도와 특이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중 GCMS 대사체 분석은 뿌리옥 선충 감염 이후 식물체 대사산물의 변화 수준을 연구하기에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접근법입니다. 네. 또한 이 연구를 통하여 뿌리옥 선충 감염에 의해 다섯 가지의 생화학적 반응이 변화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